Times. 네, 뭐 굳이 연상하자면 제프 벡을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색상에는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냥 이쁜 기타. 네, 그냥 하얀데요. 네, 이쁘고 그냥 화이트. 네, 그냥 뭐 누구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고를 때 까만 차 아니면 하얀 차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좀 새 차를 했을 때 차 유지가 좀 용이하다. 그러면 이제 뭐 블랙을 많이 선택하시고 보통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차가 흰색 차죠. 그래서 그쵸, 저희가 그쵸. 도로가에 갔을 때도 흰색 차 가장 많이 보이고. 그쵸. 그래서 뭐 이게 호불호가 뭐 없죠. 없는 거의 색이다. 그렇죠. 호불호가 없는 색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핏가드까지도 약간 그린 느낌 살짝 있는. 그죠, 그죠. 네, 밝은 톤으로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봤을 때 깔끔하고 예쁘네. 이게 뭐 자기의 베스트 취향인 사람은 별로 없을 수는 있어도 이게 불호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냥 기타다. 이쁘다. 이쁜 기타, 깔끔한 기타 이런 느낌이죠. 오히려 저 이제 블랙에 톨터쉘이 들어간 건 너무 칙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산뜻하고. 네. 그렇죠. 이거 권장을 이렇게 해요. 이거 나중에 저 돈 없을 때 팔아먹을 때도 이게 제일 잘 팔린다고. 사실 차도 그렇죠. 네. 차도 왜 그렇죠. 흰색을 차를 사냐면 네. 감가상각이 제일 덜 되는 컬러가 네. 사실 화이트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그렇죠. 네. 제 차가 파란색이잖아요. 저거는 진짜 나중에 감가상각이 팔려면, 그냥 네. 빡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유색은 감가가 세죠.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근데 저런 거 보면 화이트라고 하더라도 핏가드가 검은색에 너무 많으면은 이제 사실 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디자인 맞아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역전된 거 네. 거꾸로 수박바 이런 느낌. 네. 녹색 부분이 요만큼 있어야 맛있지. 그게 이거 위에가 초록색인 거를 아 녹색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 그거 출시했잖아요. 예.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면은 또 물론 또. 저건 이제 취향이지만 저거 보면 짐루트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또. 그래서 제프 벡이 떠오르는 짐루트 게 짐루트 뭐 잘못했나요? 아니 짐루트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짐루트는 세계관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기타에선 뭔가 무서운 소리가 나올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하는 란도 무어 백 이렇게 우리끼리 마음대로 그냥 캐릭터를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 이 기타가 가장 무난하고 깔끔한 소리를 내줄 것 같은 이미지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소리도 진짜 그렇게 나면 어떡하지? 소리가 그렇게 나면 생긴 대로 노는 논다. 기타 생녹이 예. 생녹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는 다 같은 류의 기타들인데 약간씩의 사운드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것도 예, 미들 하이가 예.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과연 이 친구는 생녹이가 될지 아니면 전혀 생긴 것과 다르게 노는 생다기가 될지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9번 바로 살펴볼게요. 679만원 이것도 역시 그 톨터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격은 11만원이 네. 빠집니다. 무옵션이죠. 무옵션. 네. 무옵션.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 엘더 투피스에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 스탠다드넥에 오일 피니쉬입니다.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 너비는 41.91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6150 SS 프렛입니다. 플랫 기가 막히네요. 픽업은 넥과 미들에 60대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페이텐트 디나이드 험버커입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터틀 브릿지까지 빈티지 브릿지까지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가볼게요. 오 무겁지 않아 생긴 거에 비해서? 네. 근데 저는 딱 좋은데? 제가 쳤을 때 아까 게리모어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2번이랑 네. 같은 톤인 거 같아요. 네네. 바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비교, 예.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에 했던 2단에 톤... 2단에 1, 2단만 들어보자. 1, 2단만 잠시만요. 요 정도 요 정도의 그 프론트랑, 무게감을 기억하고 프론트랑 네. 비교 오? 이게 제가 더 무거운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제가 프론트를 일부러 쳐본 거거든요. 네. 네. 얘가, 이게 좀 더 세. 무겁네요. 이게 더 세요 사운드가. 네. 이게 마이클 터틀 같은 경우는 개인 공방이라서 세팅이 다 돼서 나오거든요. 네. 이게 똑같지만요. 픽업 높이가 얘가 약간 높아요.
제가 거의 뭐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볼륨량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이쪽이 그러면 조금 더 그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좀 더 두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세팅이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센데? 생긴 거에 비해 가장 무거운 기타. 생무기. 진짜 생무기가 돼버렸네. 생무기가 됐어요. 생기보다 무거운 기타. 그러니까 이게 공방 기타기 때문에 네. 진짜 미세한 편차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똑같이 자란 나무들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좋아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네. 진짜 제프백 소리 나네 이거. 마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마샬. 드라이브감도 껄끄럽고 좋네요. 네, 확실히 진짜 생긴 거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기타가 마샬기는요? 마샬기. 프론트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됩니까? 한번 쳐. 네. 이게 확실히 사운드가 뭐.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또 연주자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시원한 소리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좀 더 신나게 치게 되고 사운드가 이쁘게 나게 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좀 이쁘게 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솜사탕한 기타 나왔을 때 다들 막 치다가 막 다들 막 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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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얘가 정말 미세한 차지만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오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연주할 때 되게 미세한 차이가 연주자의 좀 퍼포먼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이 기타가. 그리고 이 흰색 기본 역시 제일 많이 팔리는 컬러죠. 제일 많이 팔리는 네, 컬러. 네, 이유가 흰색.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좋네요. 좋아요. 제일 락킹해.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터틀 중에서도 제일 좀 부드러운 소리를 싫어하고 좀 락킹해요. 예, 소프트 디나이드 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디나이드 알겠습니다. 페이튼드 디나이드 말고 소프트 디나이드. 부드러운 것을 거부한다. 네. 조금 더 그 이제 기타 요 평균에서 살짝 올라갔다 해가지고 반업 충만한 기타 반충기. 반업 업그레이드 반, 반 스텝. 아 그렇군요. 반충기. 알겠습니다. 반 업그레이드. 네, 반 업그레이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생긴 거는 이 중에 제일 뭔가 좀 순하고 사운드가 제일 여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이쁜 디자인에 사운드 가장 무거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쁜데 무거운 기타 이무기. 이렇게 이무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기 예전에 이무기 네. 2023년도 최고의 한 줄 평이다. 이무기 좋다. 무섭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네, 사운드 하나 올렸습니다. 네,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 평균 점수는 81.33. 다들 의외로 되게 이런 시원한 사운드가 좀 그리웠나 봐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 사운드 점수가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 솜사탕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솜사탕서부터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오터틀이 그 시작을 솜사탕으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터틀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네, 말이에요. 76부터 근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물론 솜사탕이 나쁜 기타라는 게 아니고 기존까지 기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터틀이랑 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맞아요. 그런 사운드였고 그 다음 시간도 좀 그랬고 근데 이번 시간으로 오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터틀로 돌아가는데 가격도 이제 좀 정리가 되니까 다시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격에서 좀더 높이 올라가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못 찾는다면 80점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행히 마지막 두 개의 기타는 80.67과 81.33으로 아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리뷰한 오토틀의 점수 양상을 보면요. 솜사탕이 76.33, 그 다음 시간에 찰보라가 78,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 했었던 마이클 네, 란도우가 기춘기. 기춘기가 기춘기가 79.33. 조금 네. 그리고 다음 대리모가 시간에 한 네, 힘춘기. 힘춘기가 80.67. 이번에 반춘기. 이게 81.33 이렇게. 네. 지금 기춘기, 힘춘기, 반춘기 이렇게 나왔죠. 네. 저는 찰보라 뭐 이제 건조기 용봉탕 건조기 이무기 뭐 이무기가 제일 이무기가 제일 확 가는 것 이무기가 확 가는데 네 이렇게 점수가 이번에는 다섯 대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예전 점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터틀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저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터틀 뭐, 아, 이제 당분간 좀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 나오면 그냥 또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냥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고 예. 그냥 또 나와라 이런 마인드로 나오면 그냥 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뭐 텔레 형태로 또한 10개 나오는 거또 아닐까요? T 또 들어오겠죠. 지금 클래식 T. 그렇죠. 클래식 S지 엄청 있는데 클래식 T 저 T가 몇개안 했으니까 들어오겠죠. 예.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리뷰하겠습니다. 네. 자,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됩니다. 기어타임스!